딸이셨습니다.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2018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회 사회를 맡은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학생 말하기 축제가 올해로 4회째를 맞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 학생들이 함께 하는데요. 학생들이 지난 8월 예선부터 그 더운 날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성장했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지켜보면서 정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 주제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학생들의 다양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회를 처음 기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께서 개회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신 교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올까요? 그러실까요? 네, 이 대회를 처음부터 이제 기획하고 계속 이끌어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신지영 교수님께서 개회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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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학생들은 저를 아마 처음 보지는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네,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은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도 조금 통통한 편인데 어릴 때도 조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운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줄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줄넘기를 매일매일 처음에는 1000개라는 걸 어떻게 목표로 삼고 할까? 그래서 400개 정도를 해보자. 그러다가 매일매일 100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는 몰랐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일찍 들어오셔서 저하고 우리 큰 동생, 막내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동생하고 저하고 줄넘기를 매일매일 1000개씩 하는 것을 매일 세워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1000개를 세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의 유혹이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일도 되게 바쁘실 텐데 오셔가지고 1000개씩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아버지가 와서 1000개씩을 세워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우리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심사위원으로 와주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도해주신 선생님들도 오셨습니다. 그 어른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바쁜 중에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줄넘기를 1000개씩 세워주는 마음으로 지금 모두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른이 될 거고요. 그 관심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거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1000개씩 세워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박수 쳐줄 겁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심사위원님들 아까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죠. 정말 대단한 분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왔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줄넘기를 1000개씩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 큰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어서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김미형 회장님의 축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회장님이 학교 일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 오늘 중학생 꿈나무 축제 결선 행사를 열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행사장을 찾아와 주신 중학생 여러분과 대학생 멘토들, 학부모님, 그리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신지영 교수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 스태프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상명대학교 세 학교의 대학생들과 서울, 경기, 충청의 중학생 꿈나무들 바쁜 시간 쪽에서 이번 축제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예선과 본선 그리고 수차례의 멘토링을 경험하면서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도 새롭고 뜻깊은 경험을 얻고 한층 더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꿈나무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내야 하는데 학교 급한 일정이 생겨서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중학생 여러분, 오늘 청중들과 함께 비밀에 대한 나의 이야기, 나의 진심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을 편안하게 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회장 김미형 올림 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요, 뭐 부모님들 여기 함께 하신 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신 분들 계시고요, 물론 가족들의 마음도 굉장히 떨리시겠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심사위원 여러분들인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거든요. 먼저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분이십니다.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장이신 정희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강원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강순희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사실 매일 오전 7시 30분에 98.1MHz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아는 분 같아요. 예, 김현정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십니다. 김현정 앵커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법조계 우리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이십니다. 박두순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1회 때부터 함께 하셨었어요. 정말 재밌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신데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희창 교수님이십니다. 네, 정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앵커님, 제가 가끔 문자도 보냅니다. 네, 소개도 한번 해주셨어요. 네. 네, 심사위원분들의 정말 공정한 그런 심사, 또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8년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본격적인 무대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 행사는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회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사회자들이 어떤 사연으로 사회자로 선정이 됐는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부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한석, 박규식, 정유진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말하기 축제의 일부 사회자를 맡은 멘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윤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사회를 함께 진행할 성사중학교 박규식, 신동중학교 정유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회를 보기 위해서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 이 홀이 끝까지 다 찼잖아요. 규식 학생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경험이 처음일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심정이 어떠세요? 우선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고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떠다가 마이크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유진아는 안 떨려요? 저도 당연히 떨리죠. 저는 첫 사회는 아니지만 매 사회마다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대는 무대도 크고 대단한 심사위원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다른 때보다 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지금 사회를 보는 저희도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데 과연 말하기를 앞둔 참가자분들은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사실 저희도 지난 여름에 같은 대회를 준비했었잖아요. 아, 그때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긴장됐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하기를 앞두고 감도는 이런 긴장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네요. 오늘 참가자분들 모쪼록 떨지 않고 자유롭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두 친구들도 말하기 대회에 멘티로서 참가했었죠. 저도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두 친구들의 얼굴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축제에서 두 분은 참가자, 발표자에서 멘티에서 사회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심정이 어때요? 저는 사실 처음에 탈락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우울했는데요. 저 역시 사회자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위안이 되었고 또 설레기도 했어요.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사회의 기회를 주는 이 대회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대회를 꾸려나가는 게 이 대회의 가장 큰 매력 같은데요. 규식 친구는 어때요? 아,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아, 저는 제가 당연히 결선에 진출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가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잘 가지를 않네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규식 학생 본선 때 정말 잘했는데 그럼 사회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저희가 전화로 통보받았잖아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 어땠어요? 그때 마침 아빠하고 사회자가 되면 어떨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 연락이 와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오늘 그 기세로 제가 소름 돋는 사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한데요. 그럼 오늘 규식 친구의 멋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2018년도 다다다 중학생 말하기 축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건대부 중에 송기백 학생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 다들 송기백 학생을 만나기에 앞서서 미리 박수 한번 연습해볼까요? 다들 큰 박수 주세요.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송기백 학생이 나올 때는 첫 발표자인 만큼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들 더욱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송기백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송기백 학생의 주제는 털어놓는 비밀의 중요성입니다. 올라오는 송기백 학생에게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대부 중 1학년 송기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은 간직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비밀을 털어놓아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도한 스킨십 때문에 생긴 제 은밀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친한 사람에게 친근함과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적절한 스킨십은 서로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과도한 스킨십은 상대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영을 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이 아닌 아저씨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처음에는 아저씨들과 별다른 말 없이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 중학생이 거의 없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빠짐없이 수영을 나가다 보니 아저씨들께서 먼저 인사도 건네주시면서 친근하게 대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들의 스킨십이 과해지시면서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네 하시면서 어깨 동무를 할 때 그 아저씨의 겨드랑이 털이 어깨에 닿을 때는 선심함도 느꼈습니다. 남자들 스킨십이 이렇게 불쾌한 것이었구나. 처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불편한 마음을 아저씨들께 이야기하려지만 그냥 아저씨들께서 친근하게 하시는 행동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아저씨의 스킨십을 의식하다 보니 수영을 가는 것도 예전같이 재미있지 않고 오히려 가기 싫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내 운동도 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도 흥미를 잃을 것 같아 저는 아저씨들께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 결심대로 저는 용기 있게 아저씨들께 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 걱정과는 반대로 아저씨들께서는 호탕하게 하하 웃으시면서 그 일을 유쾌하게 넘기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들께서는 불편한 스킨십은 잘 하지 않으셨고 친근함을 말로써 표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불편한 스킨십보다는 말로써 아저씨들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비밀은 마음속에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제 마음속 비밀을 아저씨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그 비밀을 상대에게 터놓는 것이 그 상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터놓는 비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송기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백 학생의 유쾌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밀은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은 비밀이 없어지면 내가 혼자 알고 있던 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허전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그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아서 수연하기보다는 그 자기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더 이해하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말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함으로써 인해서 그 상대가 저를 이해하고 저도 그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털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마냥 털어놓는다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비밀을 털어놓는다 생각해서 그 상대와 더 가까워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 생각하면 저는 털어놓기보다는 더 간직하는 쪽이 좋다 생각하고 반대로 제가 제 아저씨들께 제 마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불편한 걸 이야기해서 아저씨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밀이면 털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털어놓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콩나물국이 너무 맛이 없거든요. 네.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한테요? 네. 만약 아내하고 말을 해서 아내분한테 맞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이 더 글 듣고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더 맛있어지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저씨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듣기에는 비밀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의 어떤 불편함인데요. 네. 그 불편함을 이제 우리가 잘 표현하는 걸 잘 사실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한 왕세자쯤 되면 그죠? 나만 불편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 기술들이 좀 필요한데 어때 그 학교나 이런 데 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구들 간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어떤 효과적인 지금은 본인이 이제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때 말하기가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주제가 아무리 선언은 비밀이지만 그거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비밀을 털어놔서 그 정말 잘 됐다, 불편함이 해소됐다 이런 경험인데요. 혹시 털어놨더니 조금 후회스러웠다가 아까 그 콩나물국이 맛없었다 이런 것처럼 털어놨더니 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지껏은 자기 마음의 고민이나 비밀이나 간직하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털어놨을 때 훨씬 더 좋았다. 그거까지는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하자면 제가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질문하신 것처럼 그 아저씨가 제 걱정처럼 아니 좀 싫어하시고 더 저를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아저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아저씨들이 마침 잘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 겨드랑이 털이 닿았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겨드랑이 털이 좀 두껍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드럽진 않죠. 머리카락 닿는 것보다는 많이 좀 섬뜩했어요. 섬뜩했어요. 그 느낌을 알고 섬뜩했군요.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며칠간? 그게 처음 하고 나서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예. 좀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좀 뭔가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 생각했는데 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까지의 시간보다 또 고민했던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 말하고 아저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럼 그러니까, 수영 못 다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가도 괜히 아저씨들이 좀 친하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다가 예. 또 아저씨를 보면 또 없어지고 움츠려들고 또 보면 또 없어지고 그런 느낌. 그러다가 과감하게 결정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과감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예. 어느 순간 이게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어지니까 나는 대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 결심대로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겨드랑이 털이나 뭐 이렇게 좀 그 어깨 동무 하고 예, 그런 너무 예. 그게 좀 저한테는 불편한 것 같다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아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예. 아저씨들이 오 그래 아하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용기 있었네요. 되게 굉장히 용감했네요. 그런 비밀 말고 사실은 부모님에게 혹은 뭐 여자친구에게 진짜로 말 못할 비밀도 또 있어요. 여자친구는 없고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런 부모님과의 비밀은 제가 부모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제가 생각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친구들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 비슷한 또래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학교 친구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10초 동안 그 고민을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한번 털어놔봐라라고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설득이요. 조언? 그렇지. 조언. 니네들이 살면서 많이 비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알았지?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백 학생의 재치 있고 센스 넘치는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송기백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밀은 원래 꼭 지켜야 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었는데 송기백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오히려 솔직하게 비밀을 털어놓고 풀어가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청중분들을 위한 자그마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퀴즈 타임이 있을 예정이니 다들 기대해주세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 오늘의 발표자가 총 몇 명일까요? 가장 먼저 손을 드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팡팡팡. 힌트는 리플렛입니다. 아무나. 저기 끝에 제일 먼저 손 드신 중간에 뒤돌아보신 그 친구. 너. 네, 몇 명일까요? 8명. 땡. 네, 저기 중간에 손 들고 계신 어머니가 손 받쳐주고 계신 저분. 3명. 땡. 저기 맨. 저기 맨 왼쪽 뒤에 저기 이 꼬리 이렇게 네 친구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12명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2명입니다. 고려대학교, 상명대학교, 한양대학교의 멘토들에게 멘토링을 받은 12명의 학생들이 멋진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필통 전달해 주세요.
그럼 이어지는 순서로 아산배방중학교의 정다혜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다혜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방중학교 3학년 정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말하기 대회 비밀이라는 주제를 받고 나에게도 비밀이 있나? 있었나? 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학교에서 생긴 속상한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역사 시험을 망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 또 초등학교 때 나보다 멋져 보이는 친구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혼자 간직한 것 정도가 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생각을 확장해서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넓은 범위의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없이 떠올려 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저는 오늘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너의 비밀은 뭐니?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생각이나 이야기거리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몸무게, 아무에게도 말 못한 나의 결점, 아니면 그간 해왔던 실수들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부 비법이나 성공 비결 같은 것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밀이란 어떤 정보를 자기 자신만 간직하거나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더욱 돈독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비밀은 개인에서부터 큰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지켜질 때에만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버린 비밀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대부분의 비밀이 지켜진다는 건 그 당시에 밝히기엔 부끄럽거나 가슴 아프거나 또는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하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역사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저희 시험 점수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 친언니에 의해 공개되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속상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비밀이 알려져서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의 비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말했다가 오해가 생기거나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꼭 지켜져야 하는 비밀은 그만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어야겠지요. 불필요한 비밀은 만들지 말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서 만든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키지 못하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혜 학생의 담백한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콩나물 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국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정말 나는 이거는 어른이 될 때까지 꼭 말하지 않고 난 혼자만 간직하겠다 싶은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나요? 저는 지키고 싶은 비밀보다는 현재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밝히고 싶은 비밀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어떤 친구를 대상으로 좀 그 친구의 결점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명 뒷담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문화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돈독한 친구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중이어서 저는
감추고 싶은 비밀보다는 밝히고 싶은 비밀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또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편인가요? 제가 앞서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사생활적인 비밀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가슴 아픈 비밀들은 쉽게 말할 수 없겠지만 친구들끼리 더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비밀들은 쉽게 주고받으면서 공유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변호사를 하기 전에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제목과 이제 반대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자꾸 묻고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 하는 일의 큰 일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범인의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 범인인 게 맞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친구니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범인의 친구한테 저는 피해자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대의를 생각해봐라. 이게 그리고 진정 친구를 원하는 것이겠느냐. 뭐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는 끝까지 터놓지 않는 경우에도 제가 돌아가면서 사실을 밝히는데 좀 지장이 있었으니까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해도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비밀을 털어놔야 되는 거, 같이 공유한 비밀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목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은 비밀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과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비밀은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약간 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비밀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또 사생활에 대한 문제나 뭐 친구들 간의 사소한 비밀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밀들은 지켜야 할 가치가 좀 덜하고 좀 공유하는 방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실을 감춘다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들은 감추기보다는 밝히고 더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는 그 이 비밀을 털어놓고 간 그 범인의 친구한테 항상 나중에 그 친구랑 다시 얘기를 해봐라.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진정 그 사람 위한 길이었다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비밀을 그렇게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대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지켜주길 바랬던 친구에게 이해를 구하고 같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요, 대학생. 네, 이상으로 아산 배방중학교의 정다혁 하나만 할게요. 예. 네, 이어서 그런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그 지켜줘야 되는 비밀인데 지켜주지 못하고 털어놓는 어떤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실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는 말고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또 친구들끼리 더 특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소한 비밀이나 자신의 숨겨두었던 비밀들을 털어놓곤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 얘기해요? 요새 중학생들은 어떤 비밀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고 아. 또 정말 잘 통하는 친구다 하면 개인의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남자에게 말 못하는? 남들에게 죄송해요. 그런 귀가 좀 비밀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남들에게 말 못하는 걸 친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다른 친구한테 소곤소곤 얘기하는 이런 거 목격한 적도 있어요? 목격했기보다는 예.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비밀을 감춰주었던 경험은 있지만 유출되어서 좀 곤란한 경험이 있었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아. 오히려 제가 비밀이 유출됨으로써 아까 말했던 그 뒷담화 이야기가 예. 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 예, 예.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꾸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대방중학교의 정다희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다희 학생이 스스로 발견한 비밀의 의미에 대한 그러한 고찰의 결과물들, 그 내용들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순서로 초지중학교의 안지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지중학교 1학년 안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괴짜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위대한 혁신가로 마리 퀴리, 토마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등을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불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지만 그들의 숨겨진 모습에서 괴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명가 에디슨은 어릴 적 물에 떠다니는 배를 보고 자신도 뜰 거라며 강물에 뛰어들어 그의 부모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그의 까다로운 미적 감각으로 집안의 가구를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렸을 당시에도 환자용 마스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쓰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이상하고 엉뚱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괴짜들의 특이한 행동을 보며 돈키호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괴짜 같은 행동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무조건 행동하고 보는 사람을 흔히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꿈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길은 보인다고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께서는 작은 화분을 하나씩 주시며 키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매일 화분에 물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며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화분을 돌보지 않았고 쉬는 시간마다 식물을 돌보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년이 지났을 때 다른 친구들의 식물은 모두 시들었지만 쑥쑥 자라 예쁜 꽃을 피운 제 화분을 보며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이렇듯 비록 괴짜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괴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한 위인의 이면에 괴짜들의 비밀이 있어 나다운 삶, 즉 남들과 다른 것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시아 학생의 개성 넘치는 말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하기가 발표자와 심사위원분들 사이에 서로 오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앞으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도 딱 5분을 정해놓고 그 사이 안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임자니까 얼른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괴짜들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의 네. 아마 비밀은 그렇게 하고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먼저 실행을 하는 거 그것이 아니었나는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혹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좀 원래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아, 저는 이번 말하기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른 말하기 대회 열심히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대회를 이렇게 아 이거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 먼저 그냥 일단 나가야 되겠다고 저질러 봤다는 네네. 얘기군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에 그 여러 위인들의 특별한 행동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비밀이라기보다는 조금 잘하지 않는 좀 특이한 행동? 뭐 이런 것 같았어요. 비밀은 뭔가 이렇게 남에게 털어놓으면 좀 곤란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대를 했는데 혹시 시아 학생이 자기가 가진 괴짜들의 비밀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남들이 잘 안 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습관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평소 길바닥에 이렇게 다니는 개미들이 불쌍해서 밟을까 봐 피해 다니고 이런 남들은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이런 뱀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근데 혹시 비밀인가요? 이게 남들이 친구들이 그걸 알면 네. 좀 곤란하거나 뭐 혹시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뭐 좀 약간 이상하다, 약간 좀 독특하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잘 말은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그 또래들 집단에서 너무 이렇게 튀어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그 소녀다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괴짜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시아 학생 개인적으로는 어떤 괴짜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밀이란 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숨겨야 되는 비밀이라기보다는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 시아 학생은 그쵸? 어떤 괴짜의 어떤 모습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는 에디슨의 괴짜적인 모습이 제일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에디슨은 이제 어릴 적에 배가 떠다니는 걸 보고 자신도 뜰 거라며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뛰어든 걸 보고 괴짜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본인이 직접 짠 거죠? 네네. 아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화분을 좋아한다고 사오고 한 3일 정도만 두고 물을 안 줘요. 그래서 결국 뭐 가져오는 거 족족이 다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우리 안시아 학생은 그렇게 잘 키웠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 개미도 잘 안 밟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말 훌륭한 점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런 비밀로 이렇게 쭉 키울 수도 있는데 안시 학생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남에게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런 비밀을 많이 키우기 바라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초지중학교의 안시아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괴짜에 대한 안시아 학생만의 독특한 관점이 정말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순서로 양강중학교의 서지훈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지 않는 비밀 따위는 넘겨버려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서지훈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교복을 안 입고 온 문제 학생 서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도움되지 않는 비밀 따위는 넘겨버려라 입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말도 못하는 비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항상 특별한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재능도 장점도 갖고 있지 않은 저라는 아이는 항상 특별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남들보다 뒤처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만의 비밀 공간 속에서라도 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느닷없이 울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갖고 놀던 장난감이 부셔졌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이유 같은 그런 사소한 것들로 100번이든 1000번이든 울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내려준 칭호는 바로 병신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비난 속에 사지는 멀쩡할지라도 정신이 썩어 물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병신임을 인정해야만 저 소리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를 병신은 아니지만 병신일지도 모르는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일을 거듭할수록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느 순간부터 병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묻고 눈물을 거두었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도태되어버린 저는 여전히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 나는 병신이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신체 멀쩡하면서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혼내신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동시에 분했습니다. 분명 저 앞에는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무언가의 시련이 존재하고 있을 터였는데 그렇다면 저는 진짜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였습니다. 불쾌함이 목을 뒤덮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썩어버린 정신으로 어머니와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며 얽매여버린 시간들이 아까웠고 그런 저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우리는 도움되지 않는 비밀 따위는 넘겨버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지훈 학생의 솔직한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서워. 잘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특별하지 않다고 했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왜 교복 안 입고 왔어요? 아, 제가 오늘이 사실 그 졸업 앨범 촬영 날이라서 그 사복을 입고 등교해가지고 촬영한 다음에 바로 조퇴해가지고 집을 한번 들렸다가 바로 지하철 타고 여기 온 건데요. 네. 사실 입으려 했다면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솔직히 입기 귀찮아서 안 입었습니다. 교복 안 입고 오면 점수 깎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일단 제가 제대로 숙제하지 못한 채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제가 뭔가 상을 탈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을 못 타게 되더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 안타깝게 됐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교복 입는 게 룰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고 그냥 보통은 그렇게 입고 올 것 같은데 안 입고 온 게 신기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서지훈 학생은 지금? 일단은 비밀은 일단 대충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비밀이 두 개 있어요. 본인한테. 일단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스스로가 저를 가두고 있었던 저만의 비밀의 공간.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공간. 그렇게 총 두 가지의 비밀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공간에 가두게 됐어요, 자신을? 일단은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항상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비극적 이야기라도 섞어가지고 뭔가가 되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왠지 스스로에게 이상한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야 약간 그런 친구 같은 거 부여하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혹시 책 같은 거 안 써봤어요? 책은 쓴 적이 없지만 최근에 제가 제 삶에 대해서 대충 글을 쓴 게 지금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뭐 끝나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네. 굉장히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넘기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글 쓴 거를 저 주제에 맞게 이렇게 실천까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저는 되게 그 정말 특별하게 얘기를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경험을 이 주제와 연결시켰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의 주제와 이 지금 말한 내용 이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들어서 잘 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까지 넘기신다고 이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일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비밀 많이 만들어서 간직하시고 나쁜 것들은 본인 생각할 때 이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면 넘겨버려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랄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지훈 학생 이야기에 특별히 많은 박수가 나온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나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박수가 아마 이 사람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얘기를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저보다 우월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에 대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책 그런 글이었는데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이야기란 게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런 기회 아니면 내가 이런 놈이란 걸 알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하고 그냥 작성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특별한 아이가 되고 싶었던 서지훈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렇게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해도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학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순서로 대술중학교의 정초원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은 용기다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초원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술중학교 1학년 정초원입니다. 저는 사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비밀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지만 사람들 저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기에 저는 오늘 비밀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이자 저의 경험을 말해보려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에게 어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어플에서는 익명의 사람들끼리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한창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님, 친구, 학업 등에 지쳐있던 저에게는 그 어플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의존할 곳이 필요했던 저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으면 언젠가는 소문이 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얼굴도 성별도 사는 곳도 모른 채 그저 나와 같은 또래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어플 속 익명의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비밀도 들어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서로 감정이나 생각도 공유하고 헤아려 보며 심리상담사라는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플에 본인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건 무모한 행동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 공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제게 있어 꿈을 갖게 해준 성장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절이 어쩌면 너무 아픈 나날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밀 공간을 통해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비밀 공간이라는 특성 덕에 용기를 갖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밀이라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제게 있어 비밀이라는 단어는 꿈을 찾게 해주고 아름다운 기억을 갖게 해준 소중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 비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와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술중학교 1학년 정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초원 학생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플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나중에 좀 알려주셨으면 저도 한번 써볼까 싶은데 비밀은 용기라는 제목을 보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밀이라는 것을 차곡차곡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정초원 학생한테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궁금하네요. 저의 추고 싶은 비밀보다는 앞서 말했듯 어플에 제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 그러니까 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미움받겠지? 이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에 가깝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을 때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어플에 누군지 모르는 공간에서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른들도 비밀이면 또 어른인 만큼 또 비밀의 크기가 커지니까 점점 더 용기가 필요할 텐데 정말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플이 궁금하고 또 이제 그
그 공간에서 이제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남한테 해주고 하면서 심리 상담사도 괜찮다 하는 그런 그 꿈도 희망도 가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절차 중에 이제 네. 시작 부분에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더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해놓고 누군가가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던가요?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보다 제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해결해줬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갖게 된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줬다는 것 그 성취감과 뿌듯함만으로도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들어준 쪽이 더 뜻깊었습니다. 어차피 뭐 익명이니까 그 어떤 비밀에 어떤 답변을 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비밀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너무 힘들다라는 한 10대 친구가 남긴 글이었어요. 근데 저도 10대 친구고 저에게도 엄연히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겪어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정말 공감을 하면서 아, 나만 이런 경험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장문으로 댓글을 남겨주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아 너만 그런 게 아니다. 글쓴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10대 친구들이고 모두 그런 적이 한 번쯤은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글쓴이 분도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희망을 가져라. 더 너무 우울해 있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야,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와, 어른보다 낫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수중학교의 정초원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원 학생이 비밀에 대해 갖는 그 생각들의 변화가 정말 돋보이는 말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삼선중학교 조주영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밀 친구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조주영 학생을 다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선중학교 1학년 조주영입니다. 저는 저의 멀고먼 과거의 비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드러운 촉감을 좋아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손가락과 얼굴에 닿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그 느낌과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저의 비밀 친구는 바로 하늘색 말 모양의 인형입니다. 그 인형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 엄마께서 미리 준비하신 인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잠을 잘 때마다 항상 그 인형을 안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는 그 인형 없이는 혼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뭐 어때? 누구에게나 애착 인형 하나쯤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늘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쯤 저는 제가 그 인형 없이는 혼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인형을 안고 자면 포근해서 잠도 더 잘 오고 그 인형이 없으면 밤에 자는 것이 무섭고 허전해서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형 때문에 생긴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수련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내 소중한 비밀 친구 인형이 떠올랐고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밤에 깨고 그러면 다음날 활동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가방에 인형을 놓고 갈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또 제 인생의 두 번째 시련은 바로 낡아가고 있는 저의 비밀 친구 인형이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망가졌었지만 엄마께서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이 많이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힘든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인형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인형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면 저를 놀릴까봐 저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면 그 인형을 제 방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그때는 나름 심각한 일생 최대의 고민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인가 문득 나도 이제 좀 컸는데 한번 혼자 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여전히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웠지만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결국 저는 인형 없이 혼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었던 일이 그동안 저를 이렇게 괴롭혀 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기보단 그 비밀을 도전을 통해 없애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과거의 비밀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삼선중학교 1학년 조주영이었습니다. 네, 조주영 학생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애착 인형이나 애착 담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포근하기도 하지만 이제 불안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애들은 아직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그것으로 이제 감정을 조절을 보통 하는 게 되고 성장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조절하게 되면 이제 애착 인형이 필요 없게 되는데요. 조주영 학생도 이제는 애착 인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내 생각에는 잠잘 때 그것이 안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해서 그게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애착 인형 대신에 무엇이 자기를 좀 편하게 하는지 막 화가 났을 때 진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인지 얘기 혹시 해줄 수가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쌍둥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과 싸우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 인형을 안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화도 풀렸는데 지금은 그 인형 없어도 혼자 잘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데 제가 힘들 때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저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 가서 다행이다 생각했고요. 장가 갈 때 그 인형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었는데 잘 해결돼서 해피엔딩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뭐 이건 옛 비밀인 거고 지나간 지금은 친구들과 어떤 종류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어떻게 노력하나요? 일단 친구들과 공유하는 비밀은 많지만 여기에는 저희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제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일단 저는 다른 친구의 비밀을 들으면 그 비밀을 또 다른 친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저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고 그럼 제가 털어놓은 비밀도 친구들은 잘 지켜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비밀 친구의 이름이 나는 궁금해요. 그냥 친구 아니고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비밀 친구와 같이 뭐 놀거나 얘기를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고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 좋은 기분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따로 없고요. 그냥 저만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애착이 가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그 인형을 찾아달란다든가 그럴 때 뭐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 이름이 없었으면. 일단 그 인형은 제가 애착이 가서 제가 아끼는 인형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빨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엄마에게 찾으려면 저는 그냥 그 인형 어디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 인형이라는 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가 혹시 특별히 하늘색 말 인형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 그 아기 머리 모양이 짱구가 된다는 그 짱구 베개 있잖아요. 그런 베개 같은 인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갓난아기 때부터 배고자고 안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에 애착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그 인형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제가 애착이 있는 인형이라 버리진 않았고요. 그 진공팩에 보관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와, 영구 보관이군요. 영구 보관. 아,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그냥 갑자기 우리 주영군한테 묻고 싶은 요즘 중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밀 가장 큰, 그러니까 서류들 공유한다 그랬는데 어떤 뭐 학업이에요? 뭔지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비밀이나 스트레스는 학업에 관한 게 가장 많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주영군 지금 사춘기 소년일 텐데 이런 그 인형 비밀 같은 큰 비밀을 얘기해 준 건 굉장한 용기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삼성중학교 조주형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제가 5살 때 선물 받아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인형은 아니지만 말과 비슷한 유니콘 인형이 하나 있는데요. 한때 저도 그 인형에게 많이 의지해서 그 인형 없이는 잠들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영 학생의 이야기에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기억력 테스트인데요. 방금 발표한 조주영 학생은 어떤 인형을 안고 잤을까요? 객관식입니다. 잠시만, 주관식으로 해볼까 이거? 좋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기 반짝반짝하고 있는 흰색 와이셔츠 분. 아니, 너 뒤돌아보고 있는 너. 예, 학생. 하늘색 말인형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4번 하늘색 말인형입니다. 아주 보들보들하죠? 저의 유니콘 인형처럼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안용중학교의 김다빈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을 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강다빈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중학교 강다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엄마께서 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았을 때 신중하게 경청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해보면 엄마께 저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많지만 정작 엄마의 고민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대인관계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친구와의 오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는 점점 커져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께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먼저 다가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루할 법도 한데 끝까지 따뜻한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한마디,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로 아무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엄마의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과의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마께서는 항상 늘 먼저 다가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귀찮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민을 늘 혼자 해결해 오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엄마의 고민을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엄마께서도 나에게 어렵게 용기 내어 말씀해 주시는 거였을 텐데 하며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엄마께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신다면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이번 일로 인해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감사와 위로를 꼭 담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용준 강다민 학생의 따뜻한 말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네. 고민을 털어놓을 텐데요. 고기값이 너무 올랐어. 앞으로 고기 좀 적게 먹으면 안 될까? 저는 지금 현재 고기를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딸의 마음을 모르는 엄마군요. 예. 네. 실제로 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서 어머니의 고민을 듣고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직장에서 그 직장분들과 좀 트러블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께서는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에게도 통화를 하긴 했는데 깊은 얘기는 이제 못하니까 저에게 털어놓으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에 좀 팔려서 대답을 잘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거죠? 네, 이게 최근에 쓴 글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네. 요즘에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든데 너가 다음번 시험에 전교 1등이라서 나를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어떡해? 지금 현재 제 성적으로는 전교 1등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중학교 1학년이라고 네, 2학년입니다. 2학년? 네. 아, 네. 이거 사실은 그 중학교 2학년이 엄마가 어떤 고민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엄마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지만 네. 그 지금 강다빈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 비밀을 털어놓을 주머니가 되겠다 이런 마음인 네. 건데 이제 그러려면 강다빈 학생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거나 아니면 강다빈 학생의 주머니를 키우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그때 엄마의 고민을 못 들어든 이유가 핸드폰 때문이니까 우선 핸드폰을 좀 없앨 수는 없고 이제 제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그 이제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만 딱 핸드폰을 하고 엄마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엄마와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을 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걸 느끼게 된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계기가 결국 오늘 이야기 중에서 그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외롭구나, 엄마도 고민이 있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엄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좀 힘들다 이제 가족분들 네 엄마의 이제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게 끝나고 제가 이제 자는 줄 알고 엄마 혼자 이제 좀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보고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아 이렇게 솔직히 이게 엄마한테 하는 말이니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 못할까봐. 아, 네. 아유, 엄마, 영상으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고 왔어요. 엄마 오셨으면 아주 좋아하셨을 텐데. 네. 그래요. 예, 예쁘게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예. 네. 안영중학교의 강다빈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과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 두 마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되게 뭉클한 말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면 더 좋으셨을 텐데 아쉽네요. 네, 이상으로 여섯 명의 학생들의 말하기를 전부 들어보았습니다. 다들 즐거우셨나요? 비록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만 2부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새롭고 빛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럼 다 같이 5분 휴식 후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네! 1부에 이야기를 들려주신 학생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